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0년대 초반 필리포 인자기, 루카 토디를 필두로 이탈리아 역대급 계보의 스트라이커들이 등장했지만 이탈리아 공격수 중 독보적인 힘의 공격수 상징, 185cm, 82kg에 육박하는 하드웨어와 더불어 기술과 골 결정력을 두루 갖춰 수비수들에게 선수 시절 내내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했던 중전차 크리스티안 비에리입니다. 1973년 7월 12일 이탈리아 중북부의 내륙도시 볼로냐에서 태어났던 비에리는 아버지 로베르토가 유벤투스, 로마, 피오렌티나를 거친 유명 축구선수였기에 축구 유전자를 물려받게 됩니다. 아버지 로베르토가 1975년 미국 토론토로 가서 잠깐 임대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해외리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1월 호주의 마르코니와 정식 계약을 맺으면서 비에리 가족은 모두 아버지를 따라서 호주로 자리를 옮깁니다. 4살이던 아들 비에리를 데리고 호주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 크리켓을 즐겼던 비에리도 축구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이민자들끼리 만든 클럽에서 주니어로 입단을 한 것이었죠. 그의 첫 포지션은 왼쪽 수비수. 그러나 공격 본능이 탁월했던 터라 비에리는 입단 5개월 만에 팀의 공격수보다 골을 더 많이 넣게 됩니다. 당돌한 아이였던 비에리는 감독에게 경기에서 이기고 싶다면 저를 공격수로 넣어주세요 라고 강하게 어필했고 이후 그는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꿉니다. 이탈리아 태생이지만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느 호주 아이들처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학교를 다녔고 크리켓을 하며 놀았습니다. 비에리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 것은 14살 때였습니다. 유명한 프로축구 선수였던 비에리의 아버지는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아들 비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반대를 하던 아버지를 무시하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것이었죠.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에 오면서 TV에서만 보던 이탈리아 축구를 실제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당시 로베르토 만치니와 비에리가 뛰었던 삼푸도리아를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생활을 시작했던 비에리는 1989년 토스카나주에 있는 도시 프라토의 유스클럽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자 이듬해인 1990년 토리노로 이적합니다. 토리노 감독 몬도니코는 비에리를 보자마자 잠재성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기술은 투박하지만 강력한 슈팅 때문에 비에리를 1군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토리노에서의 2년 반 정도 시간을 거친 뒤 베네치아, 아탈란타를 거쳐서 1996년 여름 그는 23살의 나이에 유벤투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유벤투스의 알란 복시치와 함께 투톱을 이뤄서 공격을 이끌나 싶었지만 한 시즌 만에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70억 이적 제안을 해옵니다. 1997-98 시즌 딱 한 시즌만 이 팀에서 뛰게 되었는데 임팩트는 엄청났습니다. 리그 24경기에서 24골을 터뜨리며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한 것이었습니다. 시즌 전체로 따지면 31경기 29골을 넣었죠. 이렇게 해줘도 팀을 리그 7위에 그칩니다. 어찌 보면 당시 아틀레티코는 몰락하고 있던 분위기였고 비에리가 잠시 멈춰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술을 마시고 디스코 클럽을 다녀도 한 경기 한 골을 넣었던 건 그에게 성적에 대한 압박을 단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즌 아리고 사키 감독이 오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고 전술 연습과 각종 트레이닝으로 비에리는 이 팀에서 오래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편 98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는 아쉽게 8강에서 탈락했지만 비에리는 수케르에 이어서 5골을 기록해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한층 더 다가섭니다. 이탈리아의 라치오 클럽은 당시 라리가를 정복한 비에리를 거액을 주고 품귀에 이릅니다. 무려 400억이었죠. 칠레의 살라스와 투톱을 이뤄서 리그 14골을 터뜨렸고 UEFA컵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인터밀란은 1999년 여름 비에리에게 540억을 베팅합니다. 이는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이전 가장 비싼 건 21살 브라질 선수 데니 우손이 1998년 레알 베티스로 이적하며 세운 460억이었는데 비에리가 처음으로 500억 시대를 연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비에리가 팀을 옮긴 것은 매년 연례 행사처럼 있던 일이었고 9년 동안 무려 9번을 바꿨습니다. 즉 2년 이상은 한 팀에 있어 본 적이 없단 얘기. 1999년 인터밀란 이적 후에 그는 브라질의 천재 호나우두와 함께 투톱을 이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작 이 둘은 서로 부상 때문에 그다지 많은 호흡을 맞추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라운드 밖 반문안을 통해서 많이 같이 놀곤 했죠. 이런 가십이 기사로 나오고 무라티 인터밀란 회장과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호나우두가 무릎 부상으로 2002년까지 실어낸 시간을 보낼 때 비에리는 인터밀란의 골잡이로 활약하면서 2001-2002 시즌 25경기에서 22골을 터뜨려 득점 3위에 오릅니다.
당연히 2002 한일 월드컵 델피에로와 함께 이탈리아 투톱을 맡게 되었고 한국과의 16강전 선취골을 넣어서 통산 9번째 월드컵 득점을 해냅니다. 팀은 비록 한국에게 졌지만 비에리의 폼은 절정을 향해서 2002-2003 시즌 23경기에서 24골을 넣어 득점왕에 오릅니다. 이 당시 세리에A 득점왕 공식이 24골을 넣으면 득점왕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비에리는 무릎 부상으로 23경기밖에 못 뛰었고 만약 몇 경기만 더 뛰었더라면 1997년 비오호프가 세운 한 시즌 리그 최다골 27골까지 넘어섰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인터밀란에서 무려 6년을 보낸 비에리는 5시즌 동안 100골 이상을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비에리가 알베르토 자케로니 감독을 비롯한 클럽 스태프들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 2005년 여름을 끝으로 인테르와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클럽과 다르게 비에리는 인터밀란에 애착이 강했고 계약기간이 불과 1년이 남았던 시즌 내내 대체 전력으로 분류가 되었던 그는 팀에 최선을 다했고 또 팀에게 챔스 티켓을 안겼습니다. 아드리아노에게 인테르 골잡이 명함을 넘겨주고 오바페미 마르틴스에게까지 밀려 설대를 잃은 그에게 AC밀란이 2년 계약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밀란은 계약기간이 1년이나 남았던 비에리와 계약 해지에 합의하며 라이벌 팀으로 보냈죠. AC밀란에 세부첸코, 인자기, 욘달 토머손 등이 있었지만 그는 10번째 팀으로 이 팀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환경에서 축구를 했던 인터밀란과 다르게 AC밀란에서 그는 무릎 부상을 당해서 질라레디노에게 주전에서 밀렸고 반년 만에 모나코로 이적까지 했는데 2006 월드컵 출전의 꿈까지 모두 접어야 했습니다. 간절해졌던 32살의 비에리는 15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던 삼프도리아 회장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삼프도리아 이적 합의를 단 5분 만에 결정합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동경하던 삼프도리아 생활은 시작도 하기 전에 한 달 만에 끝나버렸고 비에리의 선수 생활 은퇴가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이미 30대에 접어들어 신체 능력도 하락했고 무릎 부상 횟수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여름 은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2009년 아틀란타에 세 번째로 입단하며 부활을 다짐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이나 은퇴를 발표합니다. 몸무게를 5kg이나 감량하고 최저임금인 한 달에 185만원 계약한 비에리의 최선은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1991년 토리노에서 1군 프로 생활을 시작한 비에리는 12번이나 팀을 바꾸는 이른바 저니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인테르 생활은 그의 축구 인생 최대 황금기였고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는 공격수의 상징이 비에리였습니다. 라리가와 세리에A 득점왕에 모두 올랐고 국대 경력은 짧았지만 월드컵에서 9골을 넣는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습니다. 비에리 이후 많은 이탈리아 공격수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처럼 파워풀하며 육각형의 꽉찬 스트라이커를 지금은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4년 EPL을 대표하는 스타 중 하나로 아직도 성장 중인 2선 라인의 만능 재주꾼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